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줄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3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던지 오늘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도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를 진실함으로 고백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진실함으로 자매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매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렸던 모든 고백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혈로 정결케 되고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심이라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1번부터 같이 읽고 또 그 외에 여러분 기도의 마음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씨름하는 환우들과 마음에 상처 입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그 마음과 육체를 소송케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25분 성경 읽기를 통한 경건 훈련을 지속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외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아뢸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지친 자들,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또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늘도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 사회는 대립과 분열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데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히 영광과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아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복한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시느라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으셨나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었는데 우리 형편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 이번 기회에 알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이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되기를 소망하고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저 북한 땅에 지하에서 숨죽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못하여 울며 흐느끼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냐마는 이번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답답함과 그들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적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적인 국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되도록 코로나도 이기고 모든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고 더 세계를 위해 뻗어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행복한 장례식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참석하신 적 참 많으시죠?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혹시 행복한 장례식이 있으셨던가요? 예, 장례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움이 있고 괴롭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이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예수님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행복하셨겠지만 참여한 자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장례식, 나의 장례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이 행복한 장례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피와 그 몸의 물을 다 쏟아내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고 담대히 말씀하시며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하며 슬퍼하는 성대한 장례식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장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이 장례식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도 혼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정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에 많은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부인하기도 했고 혹은 시신 은폐설을 주장하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빼돌리면서 부활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돌아가셨고 훗날 3일 후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나는 그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무척 강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견뎌내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라는 것, 다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으니 이게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그때의 삶에 대한 강한 집착력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도 얻고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자아를 죽여야 그래야 누군가가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장례식의 모습이 결코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이제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시작임을 오늘 행복한 장례식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1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 안식일 전 예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다리를 꺾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처형할 때 대개 끈으로 묶거나 이렇게 못을 박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건장한 사람을 끈으로 묶어서 거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열흘도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버티면 별로 좋지 않을까 봐 일부러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이 사람의 몸이 아래로 몸무게로 이렇게 쭉 처지니까 이 횡경막이 막혀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하여 팔을 당기기 위해 발에 힘을 주니까 그 발의 뼈가 부러지면 더 이상 당길 힘이 없고 또 그 당길 수 있는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까 금방 호흡이 막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숨을 쉴 수 없게 하였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에서 말씀했듯이 오늘 본문에 두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군중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할 때 옆구리가 아니라 아마 심장을 찌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물, 이것은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만찬과 세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중요한 예식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그 기념을 통해서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기억하는 아주 귀한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그 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 물과 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본 자가 자기 자신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본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때문에 오늘 훗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아주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먼저 손을 쓴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이 지금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뭐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다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은 겉과 속이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곧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투명한 사람,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들 중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적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 지금 요한만이 이 십자가 밑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십자가 근처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장례를 치를 것을 아셨을까요? 예, 다 아셨을 것입니다. 누가 참 제자이고 누가 제자가 아닌지 주님은 다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었지만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영향력,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기득권과 영향력까지도 다 버릴 수 있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신 후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버리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 바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가 얻었음을 믿을 때 그 기득권, 영향력,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부어 가르치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할 용기는 없는 것이 아닌가.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럽다는 얘기 많아요. 어제 갑자기 제 친구가 서울에서 찾아와서 아주 짧은 시간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요. 야, 요즘은 밥 먹을 때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겁나. 혹시 기도하다가 누가 뒤통수 때리고 갈까 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하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났던 다른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혹 우리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은가, 오늘 스스로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39절부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는 공회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값비싼 귀한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국적 박탈과 같은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커밍하기에 너무 위험이 컸지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향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그마치 우리 무게로 계산한다면 약 33kg 정도 되는 33리터 정도 되는 많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법에 따라 시신은 이 향품으로 잘 뿌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매서 그 무덤에 집어넣어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니고데모가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식은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행복한 장례식이 되도록 그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모처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은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듯이 우리의 장례식, 바로 나의 장례식도 행복하게 치루어지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원교회에 속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장례식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정말 천국에 환송하듯이 천국에 먼저 가 계시면 훗날 우리도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들처럼 정말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위기나 억압, 고난 앞에서 피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3주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모처럼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결과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용서도 구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다시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일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바이러스와 모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좌의함을 누리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행복하게 치르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앞으로 우리의 장례식도 또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임을 깨닫는 귀한 장례식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행복한 부활의 이후의 만남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눈치보다는 그리고 무언가를 아쉬워하는 믿음보다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곳 무너질 때 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우리의 생명이 그치고 우리도 장례를 치른 후에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되도록 귀한 부활의 소망,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는 이때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물질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온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행복한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 원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의 꿈과 미래 가운데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들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주 지나고 4주째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번 여러분.